정답 출동! 구독을 부탁해. 나 좀 도와줘. 글 어니스트 뉴먼, 그림 페기 오시 퍼킨스. 오늘은 밀리가 집들이 하는 날이야. 집 꾸미기를 도와준 친구들을 불러서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로 했어. 토비와 테리는 아침 일찍 밀리네로 갔어. 밀리 혼자서 케이크를 만들려면 힘들 거야. 일찍 가서 도와주자. 밀리는 딸기를 따러 갔고 비니가 문을 열어줬어. 비니는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지. 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밀리네 거실은 엉망이었어. 비니가 케이크 요리책을 찾다가 그만 책을 다 쏟고 말았다는 거야. 나도 밀리를 돕고 싶었어. 우리가 애써서 정리한 책장이잖아. 밀리가 돌아오기 전에 원래대로 꽂아놓고 싶어. 토비, 테리, 나 좀 도와줘. 테리가 한숨을 쉬었어. 하지만 책 자리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토비가 소리쳤어. 아! 집을 다 꾸미고 책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잖아. 그 사진을 보면 돼. 루미한테 사진이 있을 거야. 루미한테 사진을 받으러 가자. 토비와 테리와 비니는 루미네로 갔어. 그런데 루미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문을 열어주는 거야. 루미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루미네 부엌은 엉망이었어. 설탕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야. 밀리가 딸기를 따러 가면서 케이크를 만들 때 쓸 설탕을 부탁했거든. 설탕이 없으면 케이크를 못 만들 텐데. 토비, 테리, 나 좀 도와줘.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토비가 손뼉을 쳤어. 여기 봐! 개미들이 설탕을 물고 나오잖아. 개미들을 거슬러 가자 천장 뒤에 정말로 설탕 단지가 있었어. 그런데 좁아서 좀처럼 꺼낼 수가 없었어. 그때 테리가 말했어. 제이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이한테 꺼내달라고 하자. 토비와 테리와 비니와 루미는 제이네 집으로 갔어. 그런데 제이가 물감을 잔뜩 묻힌 채 문을 열어주는 거야. 제이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제이의 집은 엉망이었어. 개구리를 그리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 바람에 물감이 다 튀었다는 거야. 개구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토비, 테리, 나 좀 도와줘. 개구리 친구가 조금 화난 것 같은데 왜 화가 났을까? 토비의 말에 곰곰이 생각하던 테리가 말했어. 어쩌면 물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개구리는 몸이 늘 젖어 있어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거든. 테리가 개구리를 수조에 넣어주자 개구리는 만족한 듯 개굴개굴 울었어. 개구리야, 다음에 보자! 토비와 테리와 비니와 루미와 제이는 다시 루미네로 갔어. 어서 설탕을 찾아야 해. 와, 만세! 제이가 찬장과 벽 사이에서 설탕 단지를 꺼냈어. 와, 찾았다! 루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떼서
비니한테 줬어. 토비와 테리와 비니와 루미와 제이는 마음이 급했어. 서둘러 서둘러. 이제 밀리가 돌아올 시간이야. 친구들은 사진을 보면서 책을 순서대로 꽂았어. 휴, 다 했다. 잠시 후 밀리가 돌아왔어. 그런데 옷이 흠뻑 젖었지 뭐야? 발을 헛디뎌서 개울에 빠졌다는 거야. 딸기는 괜찮은데 조금 춥네. 토비, 테리, 나 좀 도와줘. 테리가 얼른 닦을 것을 가져다 줬어. 밀리가 만들어준 딸기 케이크는 정말 정말 맛있었어. 지금까지 먹어본 케이크 중에 최고였어. 다음 날 친구들이 토비와 테리의 나무집에 모였어. 멋진 모자와 숄, 배지와 돋보기까지 모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 토비, 테리,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토비와 테리는 친구들의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더 기뻤지. 어? 그런데 이 상자는 누가 가져온 거야? 상자 속에는 태블릿이 들어있었어. 이 태블릿을 누가 선물한 거지?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어?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토비와 테리, 친구들과 함께 도토리 마을에서 만나.